별이 진다네 그래 별이 진다네 그래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큰 인물이 진다는 유명한 사람 타건 타고도 막는 건데 대형투도 온다 그랬어 막 사람들이 떠내려간다 그랬어 202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국군 관련 코로나를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거기서 보면은 거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2021년도 대한민국 국군이 어떨지. 별이 진다네 그래. 별이 진다. 별이 진다네 그래.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큰 인물이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진다는 건 도다가 친다는 얘기겠지? 왜냐면 막 있잖아. 막 시끄럽잖아. 올해도 시끄럽다 했지만 내년에도 더 막 네 잘났네 하면서 막 시끄러웠거든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뭐가 안 좋은 일이 뜰 것 같아. 그 말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많은 뭐 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다투어 있잖아. 아예 바뀌어 버릴 거야. 그러면 바뀐 다음에 그 바뀌는 거는 좋은 징조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다 잘 맞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바꾸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애쓴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또 시끄러워질 거야. 아무튼 잘하나 두고 보자 이래. 그러면 두 번째로 여쭤볼게. 지금 코로나. 그렇죠. 지금 코로나도 사실 문제예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내가 말했잖아. 내년에도 또 그렇다고. 내년 변종돼서 뭐 따르케도 또 막 유명 막 시끄러워도 있어요. 근데요. 코로나가 담담해지긴 할 거야. 네. 담담해지긴 할 거.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약 나온다고. 이렇게 맞는 거 약 나온다고. 그러고 나면 조금 담담해진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많이 없어지진 않는다니까. 내년에도 똑같아. 충축년에도 그냥 계속 시끄러울 거야. 계속 시끄럽다고? 계속 시끄러울 거야. 아니 그럼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요? 근데 언제 끝나겠어? 다른 나라들이 시끄러우니까 자꾸 또 전염병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는 거지. 외국적으로 뭐 무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이랑 뭐 거래를 하는 분들은 그런 건 바빠질 거예요. 왜 하면 그게 또 바빠진다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바빠질 건가 봐. 그런 사업 쪽으로는 조금 그런 것 쪽으로는 뭐 수출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뭐 그런 거는 괜찮을 건데 놀러는 힘들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21년에는 너무 시끄러운데요? 그런데 좀 정리를 하면 뭐가? 우리나라가 2021년에 사건 타고도 막는 건데 대홍수도 온다 그랬어. 무슨데요? 대홍수도 온다 그랬어. 홍수요? 그래 대홍수도 온다 그랬어. 막 사람들이 떠내려간다 그랬어. 흔들리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물이 땅이야. 물이 제일 커요? 그거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질 거야. 이거 처음 듣는 거야. 물 때문에 사람들이니까 많이. 오케이. 말하기가 조금 그래. 근데 그것 때문에 제일 클 거야. 올해도 지금 막 유튜브에서 막 시끄럽고 비 많이 와갖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일도 아니야. 내년에 봐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저 지역 물놀이 조심하세요. 그래.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부정적이에요. 좀 긍정적인 건 없나요, 선생님? 돈 거? 네. 돈 벌면 태골 텐데. 돈 벌면 태골 텐데. 나라에서 돈 벌면 태고지. 그죠. 그렇잖아. 네. 뭐 수입, 수출 뭐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들어오면 그건 태골 거 아니야. 그럼 경기가 조금 풀려. 아예 그래 안 풀릴 것 같아. 하도 빚이 많아 우리나라가. 네. 그때 빚이 많대. 그래갖고 그것도 갚으려고 하면 또 힘드니까 이래저래 수출할 부분이 뭐가 많이 생길 것 같아. 여자가 시집 간다고. 유명한 여자가. 유명한 여자. 유명한 여자가 시집 가. 연예인. 연예인? 응. 시집 가. 잠깐만. 근데 이게요, 선생님. 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응. 왜냐면은 유명한 연예인은 1년에 그래도 몇 명이 아니, 가요? 유명해. 아, 그건가? 그죠? 몇 명이 가는데. 가수. 가수. 응, 가수. 근데 진짜 큰
어, 얘네들이 가네 이렇게. 얘네들이 가네 이래. 아, 뉴스 일면에 걸릴 만한. 어, 뉴스? 뉴스랑 연예계 쪽 뉴스겠지? 네. 근데 긴가민가 했는데 얘네들이 가네. 그럼 상대 배우자는 직업이 어떨까? 비슷할 것 같아.